전주가 물이 되게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좋으면 술이 좀 많이 발달하지 않나요? 술 잘 드시나 봐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이에요. 전주에 전통주 명인분들도 많으시고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그런 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 문화도 발달을 했겠죠. 사실 이거는 옛날부터 양반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문화이기도 하면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걸 이어받아서 잘 계승을 한 전주 문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막걸리집 문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액 문화. 감액 뭐예요? 감액이, 감액 뭘 것 같아요? 감으로 만든 거. 감? 감나무. 감액, 집가. 맥, 보리맥, 집에서 먹는 맥주. 비슷해. 그래요? 네. 아, 홈메이드 맥주. 홈메이드 만든 맥주. 많이 똑같아요.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감액의 첫 번째 설은 가게 맥주예요. 그래서 슈퍼마켓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네, 옛날엔 점포라고 했죠. 난 몇 살이지? 그런 데서 팔았었던 그 맥주. 이거를 아주머니한테 과자를 하나 사고, 같이 먹을 수 있게 뭐 술 한 병 주세요. 그러면은 방 안에서 맥주를 꿍기꿍기 가져와갖고 한 잔씩 따라주던 데서 유래가 된 거. 유나 씨가 말한 게 뭐냐면은 집에서 먹는 맥주. 그쵸? 이게 가정용 맥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감액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 어떤 것이 진짜다라는 건 밝혀져 있는 게 없고 특이한 게 어떠한 슈퍼 하나가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슈퍼는 자기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했었던 건데 갑자기 전국의 사람들이 와서 한 잔씩 주시오. 맥주를 먹겠다고 막 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주류 라이센스가 그쵸?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 등록을 해야 돼. 슈퍼가. 슈퍼인데.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전주에 있는 슈퍼마켓들은 지금 점점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술 문화 중에 또 하나 발달되어 있는 게 막걸리 문화예요. 아, 막걸리 문화. 막걸리는 서울 사람들이 갔을 때 제일 깜짝 놀라는 거. 안주가 무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진짜요? 전주로 진짜. 이사 가야겠다. 막걸리가 18만 원 아니에요? 한 통당?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세대들은 막걸리가 2천 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막걸리 한 주전자에 15,000원, 18,000원에서 2만 원을 넘는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막걸리 한 주전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비싼 거지만 여기에 깔려 나오는 게 한상, 두상, 세상. 진짜요? 계속 나와요. 몇 상까지 클리어하셨어요? 저요? 네. 5상. 아, 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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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상까지 클리어하는 거예요? 5상 7상 가시죠. 가시죠. 그러면은 그 안주들이 어떤 안주가 나와요? 이게 1차 안주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나물, 과일, 또 뭐 볶은 것들, 해산물 약간, 뭐 고기 뭐 이런 것도 한번 나오고 두 번째로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약간 해물탕서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안주의 레벨이 좀 달라져요. 아, 그럼 조금씩 업그레이드?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많이 마시는 자가 곧 승리하는 중이에요. 가장 끝판왕이 몇 상이에요? 그 끝판왕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늘 봅시다. 오늘 저희 한번 끝판왕 가봅시다. 막걸리가 오늘 수고 좀 해. 아, 알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에요. 성사리 몇 년생이에요? 99년생이에요. 네? 99년생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2000년생이거든요. 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친구라고 데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먹는 여자친구. 어디 오늘 잘 눈여겨보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비빔밥 얘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조용하다. 막걸리 얘기 나오니까 다들 질문을 하시고. 보통 이 막걸리와 안주의 관계는요? 맛있는 안주를 먹는데 목이 막힐 때마다 넘기기 위해서 물처럼 살짝 넘겨주는 게 막걸리 아닌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밥을 먹기 위해서 술이 존재하는 거지. 그렇죠? 네. 술은 약국에서 팔지 않나요? 내 마음을 달래주는 약인데. 그렇죠?